근데 어느 날은 TV에 아프리카 TV 편집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. 엄마 정색하고 있고 아빠 막가 아니 땡땡땡이가 진짜 웃겨. 그래 내가 아빠한테 바로 물었지. 아빠 설마 별 풍선 그분께 쏜 적 있는 거 아니지? 내가 생일 선물로 사드린 거 있거든요? 무선 이어폰? 그거를 들으시면서 맨날 갑자기 이렇게 웃어. TV에서 전혀 안 웃긴데. 그래서 왜 웃어? 물어보면은 아유 이 땡땡땡이가 되게 웃겨 막 이러면서 내가 아빠를 좀 이상한 길에 꼬드겼나? 라는 생각을 했거든. 근데 어느 날은 TV에 아프리카 TV 편집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. 엄마 정색하고 있고 아빠 막 가. 뭐 보고 있어? 이랬는데 아니 땡땡땡이가 진짜 웃겨. 이러면서 아니 엄마한테 먹이고 있는 거야. 근데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.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바로 물었지. 아빠 설마 별 풍선 그분께 쏜 적 있는 거 아니지? 넌 아빠가 관리 안 해. 없어. 못해. 그냥 봐. 이래가지고 에드벌룬은? 아니 아빠 에드벌룬 구해가지고 그분께 드리는 거 아니야? 내가 제구 아빠입니다.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면 강퇴해주세요. 아꾸님한테 세구 부탁드린다고 하면 아 나 진짜 너무 싫어. 안녕하세요 마꾸님. 제가 세구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. 탈락. 나 진짜 바로 달려가가지고 아프리카 바로 삭제할 거야. 아버지 지금 시무룩해신 거 아니야? 절대 시무룩해할 사람이 아니에요. 오히려 썩소 지으면서 좋아하고 있을걸? 그리고 저번에 했던 절벽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? 그러면 맨날 카톡이 와 있어요. 조금 더 오른쪽을 잡아야지. 조금 더 뭐 했었어야지. 응? 뭐지? 이러면서 보고 와라. 그리고 이거는 말해도 되나 싶은 내용이긴 한데 제가 초등학생 때인가 친구랑 여자인 친구였어요. 저희 집에서 같이 컴퓨터를 두고서 이제 게임하고 막 노래 부르고 하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야한 게 뭔지는 모르지만 야동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. 야 야동도 검색하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? 이러면서 또 우리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인터넷에다가 야동 검색을 했었어 친구랑 같이. 근데 나는 당연히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써. 야 일동 야동 나이트 막 이러면서 초반에는 안 나왔어. 근데 한 5분 뒤졌나? 별로 안 뒤졌는데 나오더라고요. 사이트에 들어가 버렸어. 들어가자마자 순간 정적. 어? 다시 나갔지. 아니 당연히 못 찾을 줄 알고 한 거예요. 근데 찾아버려가지고 친구랑 나랑 순간 정적했다가 이게 나오네?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지. 이세돌 첫인상 그려보기 킥킥. 아이네 언니 첫인상은 왁구님께서 리와인드 노래 불러보라고 시켰을 때 옆에 쇼파에 앉아있던 것 같거든요. 아이네 언니가 아이네님 힘내세요 막 이러면서 아이네 언니도 세구님도 힘내세요. 그래서 그때는 아이네 언니가 되게 노래 잘 부르고 착하고 여린 사람? 그런 느낌. 그리고 이제 혓인상은 지금도 비슷한데 첫인상 때보다는 조금 더 강해진 느낌? 그냥 이때는 언니지만 되게 착하고 무술 같은 언니였던 지금은 불에 탄 쇠구슬이 되어버린. 구슬은 구슬인데 강해진 구슬이 되었다. 버건니는 그게 기억에 남아요. 내꺼야 내꺼야 이거랑 안녕하세요 순정형 아이돌 징버가입니다. 요거 두 개. 이거 두 개가 뇌리에 확 박혀가지고 되게 귀여운 사람이다. 그리고 솔직히 오디션 참가자들이랑 모였을 때 엄청 긴장됐거든요. 근데 버건니는 카투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구수하고 편안했어. 뭔가 친척언니를 만난 느낌이랄까? 버건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버건니도 이전보다 살짝 더 강해졌다. 릴파 언니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. 첫인상 때는 오히려 약간 좀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어. 왜냐면은 내가 릴파 언니를 장난을 엄청 많이 쳤었거든. 그런 성격인 줄 알았는데 현인상은 그냥 인싸 그 자체 활발 에너지 그런 느낌스. 르탕 첫인상 연예인 같았어요. 왜냐면은 오디션 보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방송에 나와봤던 사람들이고 다 알 사람이 르르땅밖에 없었거든요. 그래서 헉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랬었단 말이야. 지금은 가장 편안한 것 같아요. 현실합방 있을 때도 원래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색해야 되잖아요 처음 만났는데. 근데 하나도 안 불편해. 그냥 편안해. 각자 핸드폰 하고 있어.
근데 그거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만 가능한 거인 거 아시죠? 그런 인상이 느낌 있어요. 찬이는 되게 쭈글쭈글한 느낌? 긴장한 게 많이 보여서 귀여웠다? 첫인상은 그랬고 현인상은 와 진짜 의젓해. 제가 봤을 때 이세돌에서 순수혈통 제인은 찬이뿐이지 않을까. 찬이 진짜 착하고 똑부러지고 나이보다도 더 어른스러운 사람이다. 자 이제 누가 언니지? 뭐야? 아 내가 그 휴가 때 친구랑 놀았잖아요. 제가 그 친구랑 놀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있었는데 특정 말에 꽂힌 거야. 예를 들면 새세구라이드 같이 이런 아무 말 의미 없는 거. 그래가지고 친구랑 다니면서 하루 종일 새세구라이드! 하고 또 밥 먹다가도 새세구라이드! 하고 또 이제 씻을 때도 새세구라이드! 또 방명록 적는 데다가도 새세구라이드! 적고 가고 친구가 어 세구야 이거 어때? 이렇게 물어보면은 고민하는 척 하다가 새구라이드? 이러면서 계속 진짜 개빡치게 제가 만들었거든요. 아니 나는 왜 사람들이 나보고 초딩 같다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? 그냥 지가 재밌어서 하루 종일 하나에 뭐가 꽂혀가지고 뇌절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게 초딩 같다는 거야. 아니 나만 재밌나? 나 개꿀 재밌대? 옛날에 오공밴드 있었는데 초딩 때 국룰 책상 위에 동그랗게 물방울 물량으로 짜놓은 다음에 그러고 몇십 분 있으면 그 위에 표면에 막이 생기거든요? 볼롱볼롱볼롱? 지우개 먹기 해봤나요? 지우개는 안 먹어봤고 크레파스는 조금 먹어본 것 같네요. 크레파스는 왜 먹었냐면 크레파스 먹었게 안 먹었게 입 가리고 하는 게임 있잖아요. 그랬더니 걔가 안 먹었게 라고 해서 갑자기 지기 싫어서 살짝 먹었어요. 먹었는데 이러면서 제가 눈이 엄청 안 좋아서 그런지 오감이 좀 발달되어 있어요. 되게 예민해요. 그래서 집에 있다가 한 저녁 8시쯤에 엄마 아빠 안 와. 그러니까 막 이제 눈치 보는 거지. 사실은 게임 한 판 더 돌려도 되나? 궁금해서 전화하는 건데 엄마 어디야? 조심해서 와. 아니 그냥 괜히 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살짝 살피는 거야. 엄마가 너 무슨 그렇게 말하면서 게임하려고 하는 거지? 이러면은 뭐래? 아니야 아니야 지금 자려고 했어. 내일 뭐 있어서 피곤해. 이러면 알겠어. 게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. 근데 이럴 때 엄마 목소리 기분 좋아 보여. 왜냐면 이미 술 드셨거든. 그럼 나는 호다다다다닥 다시 달려가가지고 언니 나 이거 더 해도 될 것 같아. 엄마 지금 술 더 많이 마신 것 같아. 이래가지고 이제 복도에 엄마 발소리 있거든요. 저는 복도에서 발소리가 다 들려요. 엄마 신발이 높잖아. 또박또박 울린 소리 있죠. 그러면 바로 그냥 빨리 이거 전원 꾹 누르고 바로 옆에 있는 침대로 팍팍 달려가지고 팍. 이제 엄마가 그날 모임에서 기분 좋았으면은 대충 눈치 깠어도 넘어가요. 근데 오늘 그 모임에서 뭔가 기분 나빴어. 그러면 갑자기 컴퓨터 본체 온도 체크. 고세구 너 안 자는 거 알아. 너 또 이거 새벽까지 게임했지?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는 한번 자는 척을 뻗튕겨. 근데 거기서도 엄마가 그날 모임에서 기분 안 좋았다. 그러면 야 너 일어나. 이러면 이제 일어나야죠.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역전 세카이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너 고세구 너 또 게임했지? 엄마가 이거 하랬잖아. 문 꽝 닫지 말랬지? 막 이러면서. 근데 지금은 엄마 내가 방송할 때 문 열지 말랬지? 나 예민하다고 했잖아. 이게 오히려 바뀌었다. 그럼 틈은? 아 근데 웃긴 게 최근에 친구가 퇴사를 했어요.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세구야 이 말하면 너가 좀 화날 수도 있는데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? 왜 뭔 말인데? 이러면서 이제 물어봤는데 예전에 너가 오디션 때 즙나기 있었잖아. 솔직히 좀 웃겼거든? 근데 이제 내가 사회생활 해보고 회사 다니고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해보니까 이제 안 웃겨.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히더라. 아니 근데 진짜 그 우악꽃이라는 사람 너무한 거 아니냐? 아니 상사라는 사람이 뭐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계속 뭐 하라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. 세구 본심? 세구 본심이 아니라 친구한테 아니라고 했어요. 엄청 친절하신 분이신데 그때만 그러신 거야.